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주 시멘트의 시멘트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는 일반 포틀란드 시멘트라고 하는 이제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탈이 섞여 있는 몰탈 시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백시멘트 종류가 있고, 기능성이 있는 방수, 극결 방수, 뭐 초극결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이제 몰탈 시멘트인데요. 얘는 이제 규사가 이제 5, 6호 정도에 들어가는 세척을 한 강모래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시멘트든 강도를 발현하려고 하면 골재가 들어가야 돼요. 모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몰탈 시멘트에는 모래가 첨가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멘트입니다. 모래의 비율을 맞춰서 쓰는데요. 이 시멘트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얇은 면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 이상 두께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두껍게 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죠. 그리고 이 백시멘트는 백색으로 만들어진 시멘트인데요. 우리가 양변기나 이제 보수할 때 백색면이 필요한 보수하는 공간에는 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종류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시멘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응용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극결 지수세라고 해서 결로나 이제 물이 새는 공간에 아니면 배관이 터진 공간에도 물을 섞어서 자루처럼 만든 다음에 걔를 딱 붙여놓으면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내 구조 벽체라든지 바닥, 뭐 건물 외 외벽에 방수가 필요한 공간에는 이런 이제 방수 몰탈 시멘트 이거를 섞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8mm 두께는 나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 두께를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cm에서 1.3cm 정도 1차 도포하신 다음에 약간 건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도포를 해서 1.8cm 두께 정도는 시공을 해야지 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2cm를 좀 넘겨야 되고요. 불용성 분말 방수제가 이게 섞여서 이제 몰탈하고 함께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액체 방수보다 이제 발음성이 좋거나 이제 방수 성능이 좀 더 뛰어납니다. 규사가 좀 더 얇은 규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극결 방수, 그러니까 빠르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45분,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다 이제 양생이 되는 거죠. 고강도 몰탈 시멘트, 이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강도가 필요한 공간에 고강도 몰탈 시멘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몰탈 시멘트, 한줄 몰탈 시멘트 2kg를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이제 섞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강모래가 들어간. 얘를 이렇게 쳐바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래하고 이제 시멘트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이 두꺼워지면 여기 바깥에는 겉마름이 생기고 안에는 이제 굳지 않아서 얘가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시공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시멘트거든요. 기본 몰탈 시멘트인데 크레포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충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에라로 작업을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공모에라는 이제 필수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멘트하고 몰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얘는. 얘가 이제 몰탈 시멘트, 얘는 포틀란드 일반 시멘트. 한주에서는 전시멘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방수 몰탈도 아까 보여드렸던 몰탈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불용성 분말 방수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섞는 거는 특별히 뭐 교방기를 이용해서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혼합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벼서 쓰셔도 됩니다. 두께는 이제 아까 16mm에서 18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되면 두 번에 나눠서 아니면 혹은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몰탈 시멘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간단히 셀프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